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켓리더의 이진우입니다. 2분기 내내 거침없이 달려온 글로벌 증시, 8월 들어서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월말과 월초를 지나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장세 얼마나 이 지표와 유동성이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일부 준비했는데요. 도움 말 주시기 위해서 금융연수원 교수로 계시는 우리 주현수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부 주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2분기 GDP -32%,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요? 유동성 랠리가 시장의 믿음을 배신할 가능성은 없는지. 자, 약달러 금값 강세, 이 와중에 증시에서는 서머랠리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자, 이렇게 GDP가 미국이 뭐 연율로 -32.9%. 네. 너무 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가지고. 처음 보는 숫자죠. 이 연율 개념도 조금 우리가 발표하는 전분기하고도, 전분기 대비하고도 좀 다르고. 한번 그렇죠. 좀 전반적으로 한번 GDP 지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예. 그 미국 GDP를 보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연율화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하고 있는 전분기 대비 수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숫자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봤을 때 이게 1년 동안 계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만큼의 성장률이 나오느냐라는 식으로 즉 4승만큼을 더해주는 거예요. 분기별 자료가 되는 거니까. 이번 분기에 예를 들어서 -한 10% 났으면 그 다음 기회도 또 10%,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전분기 대비 그렇게 그렇죠. 나면은 연간으로 얼마? 예예 맞습니다. 그 개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료하고 미국 자료를 비교하실 때 예를 들어서 편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우리나라 자료에다가 그 1 플러스 우리나라 성장률 자료에 4승 빼기 1을 해주시면은 그 비교가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전분기 대비로 하면 한 -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9.5%. 예. 물론 이것도 숫자가 크죠. 네. 전체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시는 거는 중국일 거예요. 중국 11.5% 이렇게 나오고 있죠. 플러스.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실제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금방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코비드 사건이 발생한 게 1월 초고 3월까지 계속해서 락다운 형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던 거니까 1분기에 충격을 크게 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 2분기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진 어떻게 보면 V자 회복의 가장 단초를 보여주는 자료가 이 첫 번째 자료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하지는 않지만 홍콩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한국보다는 약간 GDP가 숫자가 좀 괜찮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빨리 진행이 됐었고 중국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그 경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큰 그림이 보이죠.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위쪽에 아시아 국가들 그렇죠? 차이나, 홍콩, 베트남, 한국, 태국. 태국 같은 경우는 -8.8%니까 뭐 잘했다. 죄송합니다. 대만. 대만 같은 경우는 -8.8%니까 뭐 잘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올라와 있죠. 예. 그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미국 -9.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 독일, 오스트리아, 벨지움,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다 유럽 쪽 국가들. 저 아래쪽에 쭉 깔고 있는 유럽 그렇죠. 쪽이 형편없는 숫자인데 요즘 유로는 강세를 보이고 참 시장은 매번 역설적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GDP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지역별로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한국은 굉장히 선방한 쪽에 선방한 속한다. 쪽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32% 이런 거는 그 보실 때 잘 해석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른바 뭐 심리 상황을 갖다가 테스트 뭐 이렇게 점검하는 거라서 소프트 데이터라고도 합니다만 구매자 관리 지수 PMI. 네네. 이것도 막 월말 월초에 많았어요. 그렇죠. 예, 봐주시죠. 예, PMI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한 기업이 있을 때 이 기업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재라든가 중간 부품들을 이제 구매하는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purchasing manager죠. 예. PM.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번에 그 해당 기업에 얼마나 더 매매 그러니까 사실 건가요라는 거를 물어보는 그런 지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는 좀 선행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료들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로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매뉴팩처링이 51.1, 그 다음에 넌매뉴팩처링, 즉 서비스 업종이 55.1. 일반적으로 서비스 업종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죠. 그러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가서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맞아. 예. 예. 그런 식의 아주 특별한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회복이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하실 거는 뭐냐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락다운이 풀렸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소비 못했다? 그러면은 쌓인 것도 있을 거고 네. 필수 제품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한 2, 3개월 정도만에 지금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고는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유로존 PMI였고요. 미국 PMI를 보셔도 미국도 거의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50위로 올랐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 확실히 이제 기저효과도 있을 거고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회복됐다라는 점에서는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지표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프로덕션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즉 다시 말해서 생산을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왜 그러냐 하면은 그동안 재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은 수출이 제대로 되느냐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상대적으로 낮아 있는 측면이 좀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 PMI가 지금 51.1,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54.2를 보이고 있는데 수출 주문 같은 경우는 48.4,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것도 거의 한 5포인트 정도 올라온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50선 이하라는 점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PMI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2분기 성장률이죠. 네. 예, 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민간 소비가 회복됐다라는 거죠. 민간 소비가 약 1.4% 플러스가 났네요. 플러스가 났죠. 예. 야, 1분기에는 마이너스 6.5%였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전기 대비 자료라는 거를 유의해 주십시오. 전기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으니까 예, 어느 정도 기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수출이죠. 수출이 1.4분기에 마이너스 1.4, 2.4분기에 마이너스 16.6이죠. 1.4분기보다 더 줄었, 1.4분기 대비 16% 더 줄었다? 네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에서 익스터널 디멘드가 없거든요. 네네. 대외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주요 선진국들이 3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5월 계속해서 락다운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수출, 즉 무역이 완전히 둔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2.4분기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수입이 둔화된 것보다 수출이 더 많이 둔화됐다라는 측면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향에 따라가지고 건설 투자하고 설비 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1분기에는 예. 이게 오히려 괜찮았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재고가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의 문제로 봐야 되니까요. 아니 이거 말고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뭐 우리나라 3대 지표가 확 올라왔다 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예, 그 얘기는 지금 이제 6월 7월 들어가지고 이게 좀 어느 정도 7월 들어서 예, 이 부분에서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여기 그 GDP라는 건 항상 지연된 숫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실제적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가 맞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설비 투자 측면에서는 3분기에서는 빠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네. 저기 고용 부분은 늘 살펴봐야 되는 건데. 네네. 한번 고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네. 예. 그
그 고용 부분 이제 미국 고용 부분이 이제 주된 관심사죠. 거기다 이제 넌팜페이롤이 예. 이제 곧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 나오죠. 예, 그렇죠. 그 예. 부분이 문제인데 사실 이 신규 실업자 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줄어들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 신규 실업 수당 청구하는 사람. 네, 그렇죠. 그 신규 실업 수당이라는 거는 뭐 신규 실업 수당을 청구한다라는 얘기는 이번 주에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네. 이제 프로파일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좀 차트 예, 네. 지금 나왔네요. 그 네. 여러분들 제일 아래쪽에 그림이 신규 실업자 수죠. 예, 제일 아래쪽이 네, 신규 실업자 수인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죠. 점점 네, 속도가 네.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600만 수준에서 40만까지 떨어진 거니까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1.2까지 떨어졌었죠. 네. 그러니까 120만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140만으로 올라와서 이게 과연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2주 이상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수가 되는데 이게 지금 1,700만 건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 계속 얘가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네. 신규 실업수당이라는 건 첫 주에 보통 신청을 하는 거고 2주 이상 되면 이제 따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신규 실업수당이 조금 올라오면서 다시 얘도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박사님, 저 미국에서는 네. 몇 개월 동안 계속 적을 갖다가 실업수당을 탐하고 있나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네, 기회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넌팜 페이롤을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의 숫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넌팜 페이롤이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최근의 숫자가 약 480만 건이 증가됐다. 그 다음에 뭐 230만 건이 증가됐다.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두 가지 자료는 이제 두 개가 시점이 다르죠. 하나는 ADP라고 해가지고 논판 페이롤이 발표되기 이전 자료 이전에 이제 민간기관에서 서베이를 해서 나온 자료고 넌팜 페이롤은 실제적으로 BLS에서 이제 레이버 쪽에서 하고 있는 자료인데 이게 네. 이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빠졌던 게 2천만을 넘었었단 말이죠. 한 방에 훅 그렇죠. 빠졌던, 사라졌던 일자리가 2천만 개였고 네. 그게 이제 한 480만 개 회복됐고 그렇습니다. 저 앞에 옛날 숫자 저거는 뭐 꼬물꼬물거리는 게 주로 우리 뭐 10몇만, 뭐 많으면 그렇죠. 20만 할 때 아닙니까? 네. 30만 네. 넘으면 해피하고 뭐 이제 네, 그랬던 그랬죠. 시절이 있었죠. 이미 뭐 멀리 지나간 시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2천만이 빠졌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회복돼야 된다. 그 증감이니까 얘는 네. 증감이라는 측면에서 그럼 2천만을 지금 4,800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도 5개월, 6개월이 걸린다라는 얘기인데 480만 명씩 늘어도 그렇죠. 그렇죠. 네. 한 5, 6개월 걸린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달에 지금 컨센서스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ADP에서 지금 230만을 찍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면은 이게 한 160만 정도 이 정도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원상으로 회복되는 데까지는 길게 본다면은 10개월, 12개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버지 컨스트레인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이 경기가 V자 회복이냐라는 점을 이야기를 할 때 요즘 계속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니 지표 자체는 그래프 자체는 V자가 맞아요. V자도 예, 아주 맞죠. 쪼삐하면서도 급하게 올라오는 V자인데 네네. 이게 이제 과연 이 V를 갖다가 얼마나 진짜 V라고 봐줘야 되는지가 이 예전 지표들이 너무 무의미해지는 그런 그거 그렇죠. 또 어떤 기저 효과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 그 다음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아무래도 팬데믹 국면이니까. 연준도 이제 앞으로 향후 경제는 바이러스 확산 내지는 진정 여부에 달렸다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 이 부분은 요즘 뭐 통계 자료가 하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6월, 7월 들어가지고 다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미국입니다. 초록색.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그 다음에 스페인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더블 딥, 즉 다시 말해서 이 수준 3월, 4월에서 급격하게 올라갔었고 다시 한번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자산 가격에다가 대입해 본다면 CAPM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자산 가격에 대입해 본 논지는 명확해져요. CAPM이라 하시면 CAPM? 예, 예. 재무관리 교과서에 네네, 나오는 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산 가격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3월에 이야기를 했던 거죠. 방역을 하는 건 좋은데 네. 방역을 해서 실제적으로 주는데 이거로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다시 터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시 터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선진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자료는 주요 신흥국들의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 보라색 어디예요? 지금 제일 위쪽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게 콜롬비아고요. 콜롬비아? 네네.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지금 두 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이제서야 사실은 시작한데도 있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 우리가 신흥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더블 딥이 아니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즉 3월 4월에 얘네들이 안 올라간 건지 아니면 검사를 못했던 건지에 대한 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가 지금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네. 있다는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진 측면이 있죠. 그러네요. 네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시면은 과연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심쩍은 상황이라는 거죠. 페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미국에서 이게 통제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이 되겠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 상황이냐, 행정부의 측면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느냐,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음표가 찍혀있다라는 거죠. 네. 이래저래 그러면은 지표의 속성상 뭐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되는 하드 데이터 뭐 GDP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는 저렇게 아직도 우리는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확산 중이고 이미 2차 유행이 시작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1차의 끝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증시는 안 밀려요. 네. 결국은 유동성의 문제인데. 그렇죠. 유동성도 한번 점검해 봐야죠. 네. 그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아마도 이제 그 중앙은행들의 그 자산 유동성 공급이라는 네. 측면이겠죠.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중앙은행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4개의 중앙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자산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죠. 네. 그래서 ECB, Fed, BOJ, BOE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왔는데. 예. 예를 들어서 미국 페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그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ECB가 겁나게 풀어잡기고 있네요. 엄청나게 풀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꾸준한 페이스고 올리고 있어요. 예. 네. 물론 속도가 조금 빨라지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보면 어느 정도 가나 20조에서 25조 달러? 이 사이까지 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즉 다시 말해서 그 2008년에 위기가 끝나고 뭐 계속해서 QE하고 그때 최종적으로 나타났던 숫자가 FRB 같은 경우에는 약 4.5조 정도. 그 다음에 다른 연준들 보면은 2조 정도.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이때가 10조가 채 안 됐을 네. 때입니다. 네. 근데 지금 25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연준이 저렇게 풀어제껴도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전부 초과 지준으로 쌓아두면은 그게 딱히 뭐 돈이라 하기도 힘들고 한데, 그래 조금 그거 말고 통화량 개념으로 보시면은. 예, 통화량 부분으로 보면은 더 문제가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뭐야 그래프가 뭐 이래요? 예. 저 초록색은 뭐 어디 겁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미국의 M2 지표입니다. M2? 네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이 통화량을 엄청나게 지금 통화를 발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앞에 자료를 보시면 연준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올리긴 했지만 ECB가 더 많이 내고 있는데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재정이죠.
재정으로 네. 막 꽂아주니까. 그렇죠. 유동성 공급을 중앙은행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자산이잖아요. 사실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은행이 사실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프락시 지표라는 거죠. 예. 실물적으로 봤을 때 통화를 공급하는 거는 그거 이외에 뭐가 있느냐. 정부가 네. 통화를 발행해가지고 재정정책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물론 이것도 이제 채권의 형태로 발행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이 예.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도 한번, 마찬가지. 예, 이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화면에. 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로 지역 예. 그다음에 일본 예. 이런 것도 예.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야. 주식이 안 오르고 금값이 안 오르고 뭐 유가가 안 오르고 구리값이 안 오르고 채권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네. 그렇죠. 쌀값이 안 오를 수도 없고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없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돈이 많이 풀리면은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그대로 공급이 유지되고 있는 주식이라 뭐 금융 상품의 경우에 얘네들의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네는 돈의 단위로 표현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 시점에서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는 거죠. 물론 이따가 이제 금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유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통화량이 증가되게 되면은 그다음 패닉이 어느 정도 끊겼다. 예를 들어서 우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망하지는 않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명쾌해지죠. 달러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놓고 달러화가 가치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도 한번 이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네. 지금 이 자료가 이제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러화 지수인 DXY를 표현한 네, 건데. 네. 지금 3월을 보시면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102에서 103까지 올라갔었죠. 그랬죠. 이게 뭐냐 하면 이른바 플라이 투 세이프티라는 거죠. 지금 이거 박사님 이거 일목요연표입니까? 네네. 구름대구나 저게. 예, 예. 네네. 예.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시장에서 패닉이 나타나고 패닉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우선 달러화를 먼저 산다라는 거죠. 예.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유지될 거다라는 신념이 플라이 투 세이프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게 안정화되면 어떤 식으로 현상이 나타나냐면 약 2개월 동안 100선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나서 쭉 실제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통화를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93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제 그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측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그 추가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물론 아직까지는 해결이 예, 안 됐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화 약세는 오히려 더 지속될 가능성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박사님하고는 조금 견해는 다릅니다. 달러 부분은. 네네. 여기는 아까 이렇게 돈 푸는 속도로 봐서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다를 바가 없고 특히 오늘 이제 선진국 통화 6개에 대한 달러 인덱스 아닙니까? 근데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다른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를 보면은 이 와중에도 신흥국들이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못 보여요. 달러는 여전히 신흥국 통화들에 대해서 강하고 우리도 아직까지 막 1190원이 물리고 해서 그렇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유로 최근에 이제 유로화에 대한 투기적 세력들의 유로 매수 배팅이 굉장히 강하다가 지금 이제 뭐랄까 달러 쇼크버리 내지는 유로 롱 처분이 좀 일어나기도 하는 느낌이라서 어쨌거나 이론적으로 달러가 좀 더 약해져야 될 것 같다 하는데 이러다가 또 시장 또 어수선해지면 그건 한데 또 달러로 달러 하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에 공포가 발생을 한다면은 그걸로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거는 달러화예요. 예.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그러면... 기초통화의 장점이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저기 그걸 쭉 살펴보면 금도 하실 말씀이 있구나. 예. 달러화가 이런 식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은 뻔하죠. 뭐.
희귀 금속, 이른바 서플라이가 한정되어 있는 것들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그리고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달러화의 약세 때문에 의한 자동적인 반전이라기보다는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측면도 사실은 좀 이런 숫자들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야도 지금 2000 근방에 오니까 조금은 예, 좀 무리하지 않니라는 예. 이런 표현들이 그런 느낌이 나타나고는 보이네요. 있는데. 예. 네.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뭐 박사님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지금 예? 지금 뭐 여유 자금이 있어요. 네. 주식 하시겠네. 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간단한 이야기는 뭐냐면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고 실물이 안 받쳐주더라도 시장은 간다라는 이야기죠. 아하. 유동성을 이렇게 뿌려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죠.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유동성이 끊기기 전에 실물 경제가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아.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판단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3월부터 보셨던 분들은 실제적으로 더블 DB 한 번은 나타나지 않겠어? 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을 이런 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블 DB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유동성에 기반한 버블이라고 보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버블의 정의상은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버블이라고 보셔도 돼요. 전형적인 버블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실물 경기가 받쳐줄 때까지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버블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커봐 그때 내가 뭘 했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럼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겠느냐. 아 자신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 상황에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현수 박사님하고 쭉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아직은 막 일단 꺾이고 나서 생각해도 되겠네요. 시장은. 예. 예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아 약간 필살기 직구전 질문 하나 준비했는데 그냥 박사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동산 이거 지금 이 와중에 대책만 내놓으면 오르기만 한 집값 전세값인데 이거 뭐 세금 부담돼도 부동산 소유자들은 불끈 지우고 가는 게 정답일까요? 라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박사님 다음 기회에 이거는 한번 또 나누시죠. 예,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서로 막 말 조심들 해야 되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아, 전화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